네, 안녕하세요. 쾌월 근육맨 이세 지풍가도 악담하면 잘 있어요.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출사표 등의 OST를 부른 유정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곡이더라고요. 게다가 2년이 넘은 긴 시간 동안 이제 많은 유저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게임의 이제 OST인 만큼 과연 내가 이거 리메이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좀 놀랐었는데 제안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좀 부담이 좀 있었죠. 댓글을 보면 이제 긴 시간이 이제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부담감도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나오는 리메이크 곡인 만큼 유저분들께 실망드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. 리메이크 곡인 만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중점을 많이 뒀고요. 그래서 원곡의 경우는 이제 파워풀하고 오케스트라 느낌의 영화 OST 같은 이제 웅장한 스타일의 곡이었다면 이번에 조금 더 이제 남성적이고 락적인 느낌을 강조해서 마치 애니메이션의 OST처럼 보다 경쾌한 스타일로 좀 편곡해가지고 원곡과는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병랑학로가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매력적인 캐릭터들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이제 출항을 나가는 캐릭터들이 이제 비장함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일렉 기타를 활용해서 강렬한 비트를 좀 강조했습니다. 노래할 때도 이 부분에 집중해서 강렬한 이제 메탈과 락 느낌을 강조하면서 진행을 했고요. 장수 게임이만큼 게임을 넘어서 각 캐릭터들의 그 입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작업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리메이크 곡을 이제 들으시는 유저분들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향의 시간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마치 한편의 경남항로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듯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하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곡 자체가 워낙 좋고 또 리메이크 편곡 역시 락 스타일로 진행을 하면서 저의 가창 스타일과도 잘 맞았던 것 같고요. 부르면서 제 스스로가 이제 오히려 더 힘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담감보다는 즐기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곡 리메이크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게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찾아봤거든요. 이제 오해 길게 이제 항해 중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. 많은 지휘관 분들의 이제 염원처럼 저 역시 이제 경남 항로가 앞으로도 더 오랜 시간 계속해서 순행하며 지휘관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또 이번 리메이크 곡이 이제 지휘관 분들께 더 큰 행복과 즐거움을 드리는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러든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오랜 시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멋진 모바일 게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. 경남항로 화이팅!